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은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 부채를 짊어지고 나면은 갚기가 무진장 어렵거든요. 이 수치를 보게 되면은 5년 만에 부채가 450조가 늘어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참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게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이 국가 채무추이거든요. 외환위기 때 여러분들 우리가 짊어졌던 공적자금 규모가 한 6, 70조 정도 될 겁니다. 제 기억이 정확하면 한 다음에 찾아봐야겠네요. 이 빚 늘어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2013년에 464조에서 1033조가 됐거든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빚이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이 빚은 포괄적인 빚이 아니고 중앙정부가 짊어지고 있는 빚, 지방정부가 짊어지고 있는 빚 정도를 합친 걸 겁니다. 여기에 공기업 부채는 포함이 안 됐을 겁니다. 그리고 국가가 지불하기로 약속한 군인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같은 그런 연금 충당 부채가 전혀 포함이 안 됐을 겁니다. 그것만 보더라 이런 1033조, 지금 아마 100몇십조 정도 될 겁니다. 이게 가장 좁은 의미에 중앙정부하고 여러분들 엄청나게 늘어나지 않습니까? 예. 일반 정부의 총 부채는 1157조, 중앙정부 1104조, 지방정부 72조. 예. 이게 아마 그 빚일 겁니다.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 빚. 그런데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은 이게 공기업 부채를 포함하게 되면은 1855조, 얼추 한 2000조로 보면 되겠네요. 공기업 부채를 포함하게 되면 중앙정부 부채, 지방정부 부채, 공기업 부채를 합치게 되면 1855조. 그다음에 여기 1327조는 중앙정부 부채, 지방정부 부채만 합친 겁니다. 그러니까 부채를 추계할 때 중앙정부 부채, 지방정부 부채만 합쳐가지고 D1이라고 debt1인 모양이네요. 그 다음에 거기서 금융기관을 뺀 공기업 부채까지 합치게 되면 D2. 예, D2. 그런데 대부분 통상은 연금 충당 부채, 지급하기로 약속한 연금 부채는 포함을 안 하는 거죠. 2000조 정도 되는 겁니다. 한국은 특히 이제 공기업이 크네요. GDP 대비 비금융 공기업 부채 비율. 그만큼 공적 영역이 엄청나게 크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영국이 큰 줄 알았는데 영국이 1.3배밖에 안 되네요. 국가의 총 경제금융 GDP에서 예, 공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여러분 20.5%입니다. 아주 높네요. 그다음에 대한민국은 지금 연금 계획을 안 해가지고 이 보시기 바랍니다. 국가의 경제금융 GDP에서 연금 충당 부채 비율이 49.6%를 차지해요. 그게 좀 오래된 자료니까 지금은 훨씬 더 커질 겁니다. GDP가 100억이면은 100억 가운데 49억 6천만 원 정도가 연금 충당 부채입니다. 연금 충당 부채는 군인연금하고 이런 공무원연금 정도가 포함이 될 것이고 국민연금은 또 포함이 안 됐을 겁니다.
완전히 빚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나라가. 보시게 되면은,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게 이제 세금으로 갚아야 될 그런 부채 가운데 세금으로 갚아야 될 부채 비중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늘어나네요. 67.6%. 자, 이 보시게 되면은 뭐 이 국가 부채 자료는 좀 제가 자주 이렇게 소개하는데 정말 생각보다 빠른 D1 정부 중앙정부 부채하고 지금 지방정부 부채를 40% 내에서 반드시 방어를 해야 된다. 이게 지난 정권까지 역대 모든 정부가 좌우익을 불문하고 40% 방어가 이름들 그냥 묵시적인 법하고 같았거든요. 그거를 문정부가 깼거든요. 문정부가 깨자마자 이름들 4년 만에 50%를 넘었었거든요. 완전히 고삐가 이런 풀린 겁니다. 부채가. 이 보시게 되면은 최근 5년 사이에 450조가 늘었네요. 빚이. 과거 5년 사이에 190조. 이게 중앙정부 부채 더하기 지방정부 부채만 450조인 겁니다. 올해도 적자가 아마 50조 정도 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보시게 되면은 이 1126조가 가장 좁은 의미에서 국가 부채입니다. 중앙정부 부채, 지방정부 부채. 여러분 여기에 관리재정수지라는 것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한 국가를 전체를 가계로 가정하고 수입액이 지출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난다는 이야기는 자기 수입을 넘어서 계속 여러분 돈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국가 단위에서.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에 수입 대비 지출이 마이너스 54조입니다. 2020년도에 마이너스 117조를 쓴 겁니다. 하, 정말 대단하네요. 여기 저는 처음 박사님 방송을 봅니다. 경북 청도의 사전투표 완전 부정선거입니다. 어떻게 박사님과 대화를 할까요? 예, 일단 이메일을 제가 드릴 테니까 이메일로 일단 연락을 하죠. 여기 지금 이메일 드렸으니까 이메일로 일단 보시고 연락을 일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노성희 청도TV님 예, 여기 공@0.co.kr로 연락하시면 제가 메일을 받아볼 수가 있으니까 일단 그렇게 해서 저 채널을 열죠. 자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지금 오른쪽에 있는 이야기가 뭘 이야기하는 거 하니까 수입 대비 지출이 초과 정도입니다. 매년 여러분들 50조에서 100조 정도 더 쓰는 겁니다. 기가 차네요. 나라 살림을 하는데 매년 뭡니까? 수입에서 지출을 100조 정도 더 쓰는 겁니다. 100조에서 50조 정도. 정말 문제네요. 자, 이 보시면은 참 5년 사이에 450조가 늘었고 과거 정부가 어떻게든 지키려고 노력했던 40%를 넘기자마자 3년 만에 50%가 된 거죠. 다음에 여러분들 한번 큰일을 치룰 것 같아요. 한국은. 정치적인 문제를 떠나가지고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어려움을 겪을 것 같습니다.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의 불문율은 GDP 국내 총생산 대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부채를 40%를 넘지 않아야 된다. 그것이 완전히 그러니까 원칙이었습니다. 그걸 문정부에서 깨자마자 5년 만에 50%대가 진입한 겁니다. 지출 줄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뭐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냥 뭐 문재인이 이야기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네요. 정말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예, 메일 보내주시면 됩니다. 노승희 청도TV님 메일 보내주시면은 일어난 상황이나 이런 것을 메일 보내주시면 제가 방송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니까 박정희님 고맙습니다. 메일 보내주시면 가장 좋은 수단은 메일 가지고 일단 통화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메일을 하면은 정리된 생각을 제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화통화나 이런 걸 하면 또 그걸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내가. 예, 그러니까 이렇게 상황이나 이런 걸 하면 내가 또 추가적으로 질문을 던질 수 있으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돈을 참 빚을 내가 이렇게 쓰니 참 걱정이네요. 자 여러분 이제 방송 시간이 꽤 됐는데 제가 이제 시사 문제를 이렇게 다루지만
좀 답답한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국내 문제만 이렇게 다루다 보면은 생각이 이렇게 갇히니까 그래서 자주 이제 이런 기술 발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간을 이렇게 하려 하는데 여러분께서 이제 그 점을 이해하시고 또 저도 너무나 이렇게 시사 문제만 매몰되는 것은 정신건강에도 좋지 않고 살아가는 데도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중심으로 세상은 돌아가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좀 신세계를 다룬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2부 들어가기 전에 제가 광고 하나 이런 간단하게 멘트를 하고 그다음에 다음 2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김덕영 감독이 말하는 건국전쟁은 여러분이 시청하신 분도 많으시겠지만 김덕영 감독이 다큐멘터리 건국전쟁을 만들어서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는데 이제 오늘 이 책을 펴냈습니다. 킹덤 북스사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해 보시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